자, 야야, 정명석 이번에 XCD 컨트롤 잘해갖고 머리를. 어, 살려야 되고, 어, 네, 하나 더 굴어요. 1번 대자 X는 죽었죠. 이런 식으로 질러서 휘둘리게 되면 이후에 게스트 채취를 통해서. 어, 말이요? 예, 예. 네, 바로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 난감 중요한 첫 번째 경기에 여러분 선수에게 기를 불러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초풍령입니다. 초풍령 매도사 왕의 기원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자, 테란 SK텔레콤의 정명훈입니다. 자, 위쪽 정명훈. 어, 브루브가 빨리 도하고 있어요. 어, 오히려 송병구 선수가 예, 네. 특히 결승전 무대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날빌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초반 전략적 플레이라고 표현하든 결승전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송병구 선수가 거의 잘 안 해왔었거든요. 예. 예, 특히나 지난 그 바카스 스타리그 때도 이영호 선수와의 대결 때 예, 초반 심리전에 좀 무너지면서 3대0의 패배를 당했던 송병우 선수가 오히려 지금 선봉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병우 선수 원래 이런 플레이 그렇게 선호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네, 뭐 이런 형태의 그 전진 게이트라고 한다면은 송병우 선수가 뭐 막히더라도 물론 막히고 나면은 프로토스가 좋을 거예요. 없죠. 테란이 약간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만 막히더라도 크게 손해를 볼 거 네. 없다는 거예요. 저 전진 게이트는. 예. 전진 게이트 이맵에서는 거의 적이다 하거든요. 아, 첫 번째 정찰이 되고 적이에요. 네. 정명훈 선수가 올라가서 찾아보겠네요. 예. 네. 아, 그렇죠. 여기 어차피 예. 노출될 네.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략은 이미 본선 경기에서 많이 나왔었던 전략이기 네. 때문에 문제는 정명훈 선수가 방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예. 수비대가 공격을 다 해봤어 선수들이요. 이제 이 모습이요. 예, 예. 그 프로브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나 아니면 옆쪽에서 오나 그 양쪽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바닥 밑에다가 그 SCB를 내려다 놓고 패트롤을 시켜둔 거였습니다. 정명훈 네. 선수는. 자, 깜짝 전략을 할 수 없을 만큼 보편화된 전략인데 아무튼 연습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네. 허를 찌는 작전 아닙니다. 이거 대처할 수 있어요. 송병훈 선수의 심시티 또한 발각이 되었을 때도 대처가 그럼요. 가능한 그렇죠. 입구막기 결정적으로 이게 예, 게이트 하나에서 질런 하나만 나와줘도 그럼요. 충분히 흔들어줄 네. 수 있거든요. 한테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창기 일이졌어요. 그렇죠. 예. 첫 게이트에서 이제 질럿이 생산될 게 확실시 되는 타이밍이 되니까 두 번째 입구막 예. 통로를 막기 위해서 했던 그 게이트는 취소해버렸고요. 지금 송병훈 선수는 투 게이트 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게이트웨이는 그냥 네, 입구를 질러, 막는 역할이었던 거고 이걸로 질럿으로 흔들어주면서 네. 원래는 그 네, 흔들어주고 자신은 탱크를 타는 겁니다. 그 정명훈은 배럭스를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에스카라 상황을 처음으로 흔들고 있어요. 송병훈 선수 원하는 대로 네. 흘러가고는 있는데요. 로멜론의 작전은 초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투 게이트웨이를 짓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한 이득이거든요 지금. 자, 야야, 정명훈 선수는 SCB 컨트롤 잘해갖고 머리는 살려야 되고, 네, 하나 더 불어요. 1번 대자 X는 죽었죠. 이런 식으로 질럿에 휘둘리게 되면 이후에 게스트 채취를 통해서 말이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말이 질럿을 붙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피해서 안방이나 더 써야 돼요, 말이는요. 예, 네, 버커가 완성될 때까지 머리를 네. 최대한 살려야 되고 지금 버커가 아니라 서플라이 디퍼 잠깐만요. 정명훈 선수 네, 흔들리는데요. 서플라이 디퍼고요. 벌써 몇 킬입니까? 세질러도 원게이트 대결을 이렇게 승리가 놀고 있습니다. 송병훈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렸고 대군마저 오면은 이거는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치료범 병정 완전 들었죠. SCB 많이 죽었죠. 이거는요 이후에 오는 다크 몸만요. 네. 바퀴가 들어온 것도 아니라 터미스와 죽었다. 이게 웬일로 질러 SCB 피해도 극심하고요. 네. 예. 질러 잡아요. 이거는 정명훈 선수가 당황했습니다. 네. 야,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 송병구 자신 결승전에서 이런 플레이 맨날 네. 당하기만 했던 송병구거든요. 항상 이런 플레이를 송병구는 당하기만 했었어요. 송병구 선수의 한이 풀리는 네. 첫 스타트가 승리로 장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협하셨습니다. 네, 질럿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질럿이 지금 SB 4개 남았어요. 지금 극점 안에 센터가 놀고 있어요. 돈이 네. 있어야 돌리죠. 네, 정명훈 선수는 사실 아, 이 경기 거의 졌구나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 어? 조범규가 아, 프로 다 동반해서 질럿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심리싸움이야. 다전제 심리싸움이야. 쇼맨십이에요. 쇼맨십. 네. 아, 정명훈 선수 이제 네, 몇 번의 다전제 패배, 특히 결승전에서의 다전제 패배 이후에 다전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지난 결승도 봤지 않습니까? 박성준 선수가 다전제 첫 판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거든요. 네. 예. 그냥 무난하게만 강했던 송병구 선수가 이제는 우승자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가는데 첫 단추를 지금 잘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곧 질러까지 네. 더 와요. 우승은 아. 네. 실력보다도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러 자질러